4분이 나왔어요? 이야, 여러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분들이에요. 앵콜, 딴 데 가면 재창을 했는데 여기는 대학 교수님들만 나왔어요. 섹스폰으로 앵콜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불어! 한 번 더 불어, 한 번 더 불어. 배가 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 우리 저 교수님 어떤 노래 한 번 들을까요? 잔치고 하니까 창부 타령. 어우, 잔치고. 이야, 이거 창부 타령. 그 가서 한번 보세요. 키를 맞춰. 창부 타령을 보통 가요는 우리 섹스폰으로 많이 부는데, 우리 민요는 창부 타령으로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악기를 다루신 분들은 색스폰 연주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수준이 나옵니다. 민요를 똑같아요. 노래라는 게 그 따따따따따따라고 부릅니다. 그럼 초등학교 수준. 그 다음에 이제 가곡 정도 부른다면 중급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가요를 부르는 것은 대학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트로트, 그 C키가 있고 마이너 키를 부르면 대학원. 대학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마이너 키를 좀 부르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요를 부르신 분들은 박사급들이 민요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레벨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교수님이 창부 타령을 인사를 한번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서 멋진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대기요. 색스폰은 네, 이분의 노래를 아, 야, 팬클럽에 오셨는가 봐요. 과부클럽에서 오셨는가요? 근데 야, 각설이도 아닌데 대학 교수님이다 보니까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수강을 같이 했던 대학원 문화생들이 함께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자, 이분의 노래를 한번 더 듣고요. 지금 서울에서 오신 우리 코미디협회 협회장을 지내셨던 우리 한시미 형님의 또 무대 잠깐 가져가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의 노래 한번 들어보려고 많은 분들이
앵콜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인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노래 준비됐나요? 노래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앵콜 나 조금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원래 저는 이제 그 요게 이제 우리 각설이 멘트로 많이 안 해요. 계속 한 시간 동안 한 번은 머리 아프거든. 후딱후딱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렇습니다. 자, 23살 먹은 어여쁜 아가씨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떨리면은 힘들어. 저분이 시집을 안 갔어요. 23살 먹었는데 아드님이 이제 마흔이 넘었다 그러더라고. 자, 어떤 노래죠? 아, 땡전, 땡전 인생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캐미디언 우리 한심 형님의 리허설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땡전 인생. 자, 박수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신 분들은 동전 인생입니다.